벌써 목소리까지 까먹은 거야? 사배가 걱정 말고 우리만 믿어. 야, 불광동 70 말고 우리만 믿어. 아니 나만 믿어. 이번에 확실히 결판 내자. 그래. 저 끝에서 사배기가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네가 포기해. 왼쪽으로 돌아가면 네가 포기하는 거야. 나중에 딴소리 했단 바 그냥 씨팍. 이렇게 하면 정말 사백이가 우리한테 관심을 갖는 거지? 당근이지. 생각해봐. 매일같이 쫓아다니던 애들이 어느 날 갑자기 발길을 딱 끊는다. 너 같으면 어떡했니? 어! 보기 좀 봐. 시험관이? 그게 왜 찾아? 궁금증 아니야? 궁금증. 아 맞다. 그렇다. 궁금하다. 여인에 대한 궁금증. 그게 바로 남자들의 관심을 끄는 첫 번째 조건이야. 에이긴 무지까? 와! 사배가 우리 어디 있는지 물어봤어! 거봐! 내가 뭐랬니? 야, 이런 거 처음인데? 야! 근데 너 이렇게 좋은 거 있으면 혼자 하지 왜 나랑 같이 해? 넌 혼자 있으면 꼭 문상 치잖니. 또 아니, 400일 몽둥이를 기절시켜서 납치라도 했지. 어?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? 설마 진짜니? 사백이한테 가도 되는 거 아니야? 아니, 오늘은 그냥 보내야 돼. 왜? 그래야 집에서도 우리 생각을 하지. 애들이 어떻게 된 걸까? 혹시 무슨 사고라도 난 걸까? 나한테 관심이 끊긴 건 아닐까? 아, 그렇겠다 진짜. 야, 그럼 우리 아예 그냥 한 달 정도 나타나지 말까? 그럼 우린 아예 있지, 바보야. 아!